네, 오늘 좀 색다르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생방송 아침에 마이맨션 집사녀 유혜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맨날 집 보러 다니는 이 집사녀가 웬일로 무슨 사우나에 들어와서 이렇게 양머리를 하고 앉아있나 좀 놀라실 텐데요. 저 오늘을 사실 집이 사우나가 있는 집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렇게 실제로 사우나 복장을 입고 양머리를 하고 이렇게 앉아있는데, 너무 좋아요. 근데 보시면요, 이렇게 이게 맥반석이거든요. 이 맥반석 기계로 이제 좀 가열되면 여기 물 있잖아요. 요거를 이렇게 뿌리면 얘가 치익 올라온대요. 지금 저희가 촬영하기 전에 살짝 가열을 시키고 있는 중이고요. 혹시나 정말 이곳이 사우나가 잘 되나? 에이, 라디오예요? 라고 하셨는데, 아니요, 여기는 라디오가 아니고 마이 멘션 촬영 현장을 하고 촬영 현장 중이고요. 건식 사우나예요 라고 하는데, 건식 사우나는 아닙니다. 이제 습기를 통해서 물 뿌려서 하는 거고요. 오, 러시아식 사우나네요 라고 하는데, 토종 한국적인 사우나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러시아식 사우나는 제가 알기로는 뭐 이렇게 무슨 나무풀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다른 개념이어서 궁금하시면 저희 이제 다다음 주 화요일 날또 본방 사수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아침에 마이 맨쇼. 네, 맞습니다. 아니, 웬 사우나를? 근데 저희가 여기가 지금 뭐 목욕탕을 간게 아니라 가정집이에요. 가정집에 이렇게 그 욕실 한 켠에 사우나 공간을 만드셨는데, 지금 잠깐 저희가 온도계를 보여드릴까요? 저희가 실제로 온도가 이렇게 돌려서, 네, 잠시만요. 네, 온도가 지금 한 40도가 올라가고 있죠. 네. 이렇게, 지금 40도 정도가 되고 있는데, 뜨끈뜨끈해요. 와우, 대박이시다. 라고 했는데, 아까 저희가 그 사우나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이 집에. 이렇게 사우나를 들이면 어떤 게 있는지. 아, 네. 지금 잠깐, 네. 이 사우나를 이렇게 건설하면은 어떤 게 좋은지, 또 어떤 비용이 드는지, 뭐 그런 것들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방송에는 이제 저희가 촬영하긴 했는데, 이제 라방을 했으니까 살짝만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멋있는 사우나가요,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들지가 않는다고 합니다. 아마 한 많이 들어야 300만 원 정도? 보시면은, 이, 아까 저희가 보여드렸던, 잠깐만요. 요렇게 보여드렸던 이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맥반석 사우나 기계인데요. 이게 한 50만 원 돈 정도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 요 사우나, 이제 물 부어서, 이렇게 맥반석에다가 증기를 내서 사우나를 하는 건데요. 요것도 한 10만 원 정도 다 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장비만, 그리고 뭐 이런 모래시계나 뭐 이런 편백나무 재질의 시계들, 그리고 이렇게 온도계까지 해서 한 50만 원 안팎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나무들까지 해서 300만 원 안팎이 된다고 하는데요.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저는 지금, 잠시만요. 네, 저는 지금 이렇게 이 추운 겨울에 아주 호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집에 사우나 시설을 들이는 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또 곰팡이 같은 것도 안 쓴대요. 이렇게 편백나무여서 나중에 이제 물기가 있으면 문을 열어놓으면 자연 건조가 되고, 이 편백나무의 향이 오히려 밖으로 빠져나가게 되면서 건강한 향까지도 챙길 수 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우나 애호가 분들은 어떻게 보면 요즘 사우나 비가 만원 정도 하잖아요. 그만 원을 아끼고 아끼고 아껴서 이렇게 집에다가 좀 저축해서 거기에 놓으시는 것도 좀 힐링도 하고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도 이렇게 이색적으로 인사를 드려봤는데요. 항상 그렇듯 저희는 예쁘고 멋있는 집이 있다면 어디든 충북 지역을 달려갈 테니까요. MBC 충북 생방송 아침에 마이 멘션 제작팀에 연락해 주시고, 유튜브에다가 마이 멘션 검색하시면 다시 볼수 있는 거 아시죠? 그리고 이 라방도 다시 볼수 있으니까 유튜브에 마이 멘션도 많이 검색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 여러분. 그럼 전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이죠. 지금까지 마이 맨션의 집사녀 유혜정이었습니다. 안녕!